뭐해? 일단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. 네. 고백이 있다. 예예,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개울융의 2기 제자로 들어왔잖아요. 네네네. 사실 제가 녹화하면서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늘상 그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문제견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들어가서 네.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고 드디어 네네. 새로운 제자가 온다고 회의만큼은 꼭 하자라는 엄마! 안 돼. 이제 왜? 일로 와. 한 번인가요? 어,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많은 고심 끝에 제가 이 프로그램 합류했을 때 처음에 강훈련 사님께서 저한테 내주신 숙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? 임시 보호? 봉사 활동을 좀 갔습니다. 예, 그래서 갔다 왔어요? 예예, 다녀왔습니다. 봉사? 어디로? 거기. 저는 일단은 걱정이 앞섰죠. 왜냐면 경규 선배님처럼 뭔가 키우면서 혼자만의 뭐 고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감하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러지를 않으니까. 야, 보통이 아니네. 괜찮아. 이봐. 못하게. 괜찮아. 오, 장수야. 괜찮아. 제가 어느 순간 그 댓글을 잘 안 봐요. 근데 많이 모자란 걸 저도 느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. 저도 만약에 제가 반려인이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제자랍시고 나왔는데 서툴다 이러면은 저 같아도 그냥 맨 뭐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아쉽다. 더 뭔가 더 좀 용기 내서 고민견이던 뭐 좀 다가가서 좀 해볼 걸 뭔가 행동해볼 걸 늘 이런 아쉬움이 있죠. 그리고 진짜 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.